이건 뭐야? 오큘러스가 기본 오픈 XR 런 기본으로 설정, 활성으로 설정 됐네. 오픈 XR 앱을 실행하도록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 오큘러스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일단 좋습니다. 아이 뭐야 또 나왔어. 런타임 달리기 시간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앱이 아이 개발자 진짜. 안녕하세요. 오픈 XR이 과연 뭘까요? 생각외로 출시된 VR 기기는 아주 많습니다. 이 많은 기기들은 스펙도 제각각, 특징도 제각각인데요. VR 게임 개발자가 이 모든 VR 기기를 고려해서 게임을 만들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기능을 모아 표준화하고 이를 개발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는데요. 이런 표준을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라고 부르며 오픈 XR이 바로 이 API입니다. 그리고 이런 API를 구현하여 VR 게임과 VR 기기 간 연결을 해주는 실행자를 런타임이라고 합니다. 달리기 시간이 아니라 실행 시간이라는 의미로 VR 게임과 VR 기기 간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보셨던 오큘러스와 WMR이 서로 자신을 써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자신을 OpenXR API의 실행자, 런타임으로 써달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게임을 예를 들면 OpenGL이라는 그래픽 라이브러리 표준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자가 OpenGL API를 통해 개발을 하면 안드로이드 런타임이 OpenGL API로 요청한 그래픽 작업을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OpenXR에 오픈 접두사가 붙은 것은 오픈소스처럼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구현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penXR API를 구현한 런타임은 여러 개일 수 있고, 실제로도 SteamVR, Oculus, WMR, REO 등 여러 회사의 런타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 나그 비슷한 거 들었었는데, OpenVR이라는 것도 있던데. 여러분들, OpenVR과 SteamVR의 로고 차이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못 찾겠죠? 왜냐면 OpenVR이 곧 SteamVR이기 때문입니다. OpenVR은 SteamVR 플랫폼을 만든 밸브에서 만든 VR API로서 그 런타임이 SteamVR만 존재합니다. 밸브에서 VR 시장에 초창기에 뛰어들면서 단독 플랫폼으로 OpenVR이 중심이 되는 모양새를 꿈꾼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 역할은 OpenXR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국 개발자 편하려고 한 거구만. 왜 게이머가 그런 걸 알아야 하나? 맞습니다. 결국 개발자 놈들 편하려고 만든 것일 텐데요. 게이머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퍼포먼스 향상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OpenXR이 지원되는 게임의 경우 WMR에서 OpenVR이 아닌 OpenXR로 설정할 경우 퍼포먼스 향상이 있다는 여러 리뷰가 있습니다. 주로 레이싱 심, 플라이트 심 유저들이 리버브 G2를 사용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인데요. 저 또한 리버브 G2를 이용하면서 VURPX의 설정을 OpenXR로 설정할 경우 동일한 옵션에서 50% 정도 프레임레이트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런타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다른 기기나 게임, 다른 환경이 있을 때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플랫폼의 게임을 하고 싶을 때이 런타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큘러스 진영에서 스팀 VR을 실행시키는 것은 단순히 오큘러스 홈에서 스팀 VR 앱을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이는 스팀 VR에서 오픈 VR 구형 게임을 오큘러스나 WMR로 실행되도록 변환시켜주는 플러그인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오큘러스 PC VR 게임을 밸브의 인덱스나 WMR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오큘러스에서 그러한 플러그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플러그인이라는 게 그럼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이지만 리바이브라는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리바이브 설치를 하게 되면 WMR의 경우 이와 같이 리바이브 버튼이 생기게 되며 오큘러스 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비공식 플러그인이라 그런지 모든 게임이 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확인해보셔야 될것 같네요. 인덱스나 WMR에서는 오큘러스 게임이 공식적으로 실행이 불가하다던가 특정 헤드셋은 어떤 게임을 실행할 수 없다던가 하는 이슈는 결국 호환성에 관한 것이고 VR 시장이 커져갈수록 OpenXR 같은 표준의 필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밸브와 페이스북은 적극적으로 오픈XR에 참여하기로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OpenXR을 주도한 것은 크로노스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오리건주 비버튼에 본사를 둔 비영리 산업체의 컨소시엄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플랫폼과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병렬 컴퓨팅, 그래픽스 및 동적 미디어에 관련된 로열티가 없는 개방형 표준을 제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 ATI 테크놀로지스, 인텔, 엔비디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등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약 1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크로노스 그룹은 OpenXR뿐 아니라 앞서 소개한 OpenGL, Qualcomm, WebGL 등 각종 표준을 주도하고도 있습니다. 개발자 놈들 편하라고 만든 거였구만! 으로 시작해서 다른 플랫폼 게임도 좀 실행해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프레임레이트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알아보려고 살펴본 OpenXR에서 그 뒤에 있던 크로노스 그룹 형님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치 고구마 주위기 캐네드 파다보니 뜬금없이 크로노스 그룹 형님의 원대한 포부와 크기에 마치 원피스 3대장을 본 것 마냥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결국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것은 관련 시장이 커져가고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결국은 유저들에게 좋은 일이고 더 편하게 더 좋은 기술을 유저가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업계의 여러 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그 과실을 맛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줄 요약하자면 OpenVR은 SteamVR과 동일하고 OpenXR이 대세다. 끝!